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지원하는 신작 게임 5월 상반기 영상입니다. 네. 5월은 기대작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영상이지만 하반기 영상까지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드리머라는 약간 좀비 같은 게 돼가지고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층 건물에 갇힌 4명의 생존자를 우리가 이끌어주고 옥상에 망가진 헬기를 고쳐서 건물을 빠져나가시면 돼요. 하이라이저고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에요. 5월 6일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미정입니다. 네, 도시 생존 RPG 게임.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에요. 아마 첫인상으로 별로일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레트로 지향이어가지고 첫인상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도트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임입니다. 네, 일러스트만 보면은 우리 옛날에 100원 놓고 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주 봤었던 서양 감성 짙은 네. 그런 일러스트네요. 레트로와 현대적인 느낌을 잘 합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디자인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버린 아포칼립스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 드리머라는 좀비들은 빛을 싫어하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아래층에서 빛을 피하면서 살고 있지만 밤이 되면 얘네들이 스멀스멀 나온다. 얘네들을 피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4명의 생존자들을 데리고 고층 건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헬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온전치가 않아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납니다. 그래서 이쪽 고층 건물 잠깐 갔다가 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 생활권으로 옮겨 다니면서 고층에서 살아남는 설정으로 보이는데 설정 좋네요.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아이템도 얻어가고요. 제작법도 해금하고 테크를 올리면서 무기를 개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헬기를 잘 수리해서 점점 더 먼 거리를 비행해서 탈출을 하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재밌어 보여요. 스카이힐이랑 뭐 디스 오브 마인이 좀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7편의 주인공 에단 윈터스가 주인공으로 재출연하는 바이오하자드 작품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에단에게 찾아온 크리스 레드필드가 그의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렸습니다. 에단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시련을 겪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바하 빌리지고요. 1인칭 공포 생존 게임이에요. 5월 7일 출시 예정이고 예약 구매 가격은 89,000원. 네, 바이오하자드 7에서 이어지는 후속작 바이오하자드 8편이죠. 빌리지. 주인공도 같습니다. 이번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의 특징을 제가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겉모습만 봤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바이오하자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원래 바하 시리즈가 캐릭터들을 잘 뽑긴 뽑지만 악역들까지 이렇게 매력적으로 뽑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 이번에 나오는 그 악역이죠? 드미트레스쿠? 네. 얘가 질 발렌타인보다 인기가 많아요. 개인적인 평으로는 역대를 따져봐도 가장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뽑아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미트레스쿠를 제외하더라도 괴물사냥꾼 같이 생긴 하이젠버그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죠. 예. 제가 그리고 뭐 자세하게는 안 알아보고 대충 트레일러만 보고 있었는데 드미트레스쿠 동생이 하이젠버그인가요? 드미트레스쿠가 동생에 대한 언급을 하는 장면이 네 번째 트레일러에서 나오는데 저게 하이젠버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생도 있었군요. 일단 뭐 드미트레스쿠의 진영은 뱀파이어의 모티브고 이제 크리스 레드필드와 그의 부대가 늑대인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대립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하이젠버그가 늑대인간 쪽과 강한 대립구도거나 아니면 늑대인간의 수장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번에 좀 호불호가 좀 갈린대요. 네. 원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약간 세균, 바이러스 느낌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약간 마녀, 뭐라 그러지? 오컬트. 이쪽으로 좀 빠지는 느낌이라서 네. 골수 팬들은 좀 그런데? 라는 느낌. 컨셉을 바꿨죠. 근데 그렇지만 파고들면 또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5월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였습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어둠의 힘이 장악한 지하세계. 여러분이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용감하게 모험을 떠나시면 됩니다. 카드와 주사위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보드게임 류의 게임을 VR로 즐길 수가 있네요. 데메오는 턴제 전략 게임이고요. 7일 출시 예정이에요. 가격은 미정.
네, VR 게임이지만 VR이 필요 없는 타이틀도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다행이네. 네,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VR 있든 없든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D&D 같은 서양의 판타지 보드 게임을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처럼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 거죠. 보니까 전사, 마법사, 암살자, 사냥꾼 등의 캐릭터를 골라서 친구들과 판타지 세계의 테이블탑 게임을 마치 현실에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즐길 수가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굴리면서 진행을 하고요. 카드를 사용하고 뭐 스킬 같은 거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러면 덱빌딩 요소까지 있는 거고 이제 전략에 플러스 운빨, 주사위 요소를 도입하는 거죠. 아, 뭐 친구들 사이 아주 웃음꽃이 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뭐 광역 블리자드 같은 기술을 사용했을 때 주사위에 따라서 스킬의 범위와 위력이 결정되는 이제 전통이 있는 방식을 따른다면은 꽤나 재밌게 친구들하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굉장히 곤란했는데 네. 데메오라고 읽었거든요. 네. 이게 라틴어로 내려가다라는 뜻이래요. 왜 그런 뜻이 붙은 거죠? 이게 지하 세계잖아요. 던전으로 내려가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아하. 뜻이 있었군요, 이런 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 그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처럼 이거 엎어버리는 기능은 좀 넣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안 풀렸을 때는 또 없는 것도 나름의 재미거든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엎으면은 좀 혼날 것 같이 생긴 게임인데 여러 가지 엎으면은 뭐 싸움이죠. 말들도 많고요. 기물도 네. 많아서 엎으면은 싸움이죠, 이거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상당히 다크하고 야만적인 중세를 배경으로 갱단을 우리가 조직해서 억압적인 정부에 대항하고 부자들의 보물을 훔치고 단죄하는 게임입니다. 후드, 아웃로우 앤 레전드는 액션, 어드벤처, 중세 게임이고요. 11일 출시 예정이네요. 예약 구매 가격은 29,800원이에요. 이 게임은 코옵 대전 멀티 게임이고요. 제가 무슨 게임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헌트 쇼다운 중세 버전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의 갱단 멤버가 되어서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죠. 성에 침입해서 보물을 훔쳐서 무사히 빠져나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헌트 쇼다운이란 얘기를 했듯이 다른 유저들의 갱단도 똑같은 보물을 노리고 있다. 경쟁인 거죠, 여기도. 대경쟁 시대입니다, 요즘은. 게임 플레이는 몰래 잠입을 해서 중세의 성에 보물만 훔쳐서 달아나도 좋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갱단 스타일이 파워풀한 스타일이라면 다 죽이면서 그냥 전쟁을 벌여도 되는 거고요.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페이데이 2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유저들의 강도당과 하나의 은행을 놓고 경쟁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중세 버전의 페이데이 2와 헌트 쇼다운을 섞은 느낌? 저 뭐 업계의 경쟁자들인 거죠. 상대방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데 헌트 쇼다운과 유사하게 다른 유저들의 갱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훔쳐서 도망 나가는 길에 다른 유저들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 갱단에게 당하면은 그냥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보물을 훔쳐서 고스란히 바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편 갱단이 막 경비병들과 전투를 벌인다면 우리는 그 틈에 급습을 해서 다 죽이고 유유히 보물을 탈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략을 잘 짜야겠죠.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점은 고를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갱단을 꾸릴 때 다양한 컨셉 혹은 훌륭한 조합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누군가 궁수를 고른다면 원거리 지원을 해주고 암살자를 고른다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경비병들을 정리해주고 뭐 해머든 힘캐를 고르면요 무거운 철문을 이렇게 힘으로 들어서 동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궁수 쪽이 끌리네요. 이게 제목도 그렇고 로고에 이렇게 화살이 하나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로빈후드를 오마주한 게임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궁수가 주인공 역할을 좀 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친구들끼리 각자 이렇게 성향에 맞는 거 찾아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각 직업별로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합을 맞춰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3만원. 괜찮아요. 네, 친구들과 해볼만한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낯선 곳에서 기억을 잃고 눈을 뜬 소녀가 피에 굶주린 괴물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마법 요정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모험을 하는 내용의 게임이네요. 로스트 루인즈는 14일 출시 예정이고요. 픽셀 액션 메트로비니아 게임입니다. 가격은 미정. 네, 아주 이쁜 도트의 국산 게임인데 이제 회사가 한국에 있긴 한데 막 개발자 이름에 막 일본 이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회사인 거죠. 옷도 보면은 일본 교복이에요. 그쵸, 그 학교 수영복. 네? 수영복이 있어요? 예, 스쿨미즈라고 부르죠. 코스튬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요? 어. 예. 그리고 그것도 잘 봤네요, 수영복을 입는 걸. 예, 그 물맵에서 이렇게 저기 있네. 저는 이제 교복 얘기한 건데. 예. 일본 교복이라고. 저런 거는 그쵸, 일본 교복이죠. 네. 어, 학교 수영복도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학교에 수영복이 아니라 수영장이 없죠.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잘하시네요. 예, 그 관람했습니다. 2D의 액션 횡스크롤이고, 보통 이런 게임은 로그라이크로 많이 만드는데 로그라이크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점이 좋네요. 그리고 좋은 점은 무기도 다양하고요, 사용하는 마법도 다양하다. 그래서 각 무기와 마법에 맞춰서 모션이나 이제 스킬 이펙트가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아이템, 여러 무기, 여러 기술을 사용하는 재미가 있는 액션 게임인 것 같아요. 모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데,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막 자연스러운 모션은 아니에요. 여기도 밑에 보면은 여기 주인공 모션이 보이죠? 이게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자연스러운 모션은 아닙니다, 뜯어보면은. 하지만 일단 모션이 다양하고 부드럽다. 이게 귀엽죠. 앉은 자세에서 때리기도 하고요, 구르기도 있고. 도트와 모션은 상급인데 디자인이 좋다. 그리고 막 캐릭터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치마가 올라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잡고 떨어지는 모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디테일이죠. 저거 그런 게 좋은 거죠. 이런 디테일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또 사로잡는 겁니다. 예, 좀 불호인 점, 음성이 좀 불호인데 캐릭터가 공격할 때마다 기압을 막 내질러요. 얍! 압! 하면서. 너무 과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압을 내질러줬으면 어땠을까. 모든 제 칼을 휘두를 때마다 이렇게 기압을 내지르니까 계속 듣고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이거 언급 안 해주셔가지고 하는데 네. 롱맨 같은 게 있어요. 네. 보스를 잡으면 그 보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어 지원되는 5월 상반기 신작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게임들이 많으니까 하반기 영상도 꼭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